네 번을 여러분을 뵙게 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로서는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제가 좀처럼 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네 번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과 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신 예수님과 또 여러분들 사이에 함께 하고 있는 성령과 함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원고를 미리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미리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원고를 보시면서 제 이야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굽은 병자를 치유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응급한 자가 아닙니다. 손의 장애로 인해서 평생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 틀림없겠지만 이 사람은 분명한 것은 응급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날 치유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한 존재의 위기를 맞게 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회당 중앙으로 불러냈고 그 일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눈을 번뜩이며 감찰하고 있는 바리사이의 날카로운 응시의 시선을 뒤로 하고서 예수님은 그 일을 치유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리사이는 향후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마을 회당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마을 밖 공터에서 국경선 근처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획했었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이런 대가를 치르고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컨대 오늘의 본문은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둘러싸고 상반된 두 견해가 충돌하는 사건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감수하고서 지켜내고자 했었던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텍스트입니다. 저는 오늘의 지역 지평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얘기를 역사적으로 설명을 나누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기 132년 바르코바가 이끄는 유대인들의 반란은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치열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반란이 진압당한 이후에 벌어진 보복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 이후 20세기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오랫동안 팔레스티나 밖에서 이어져야 할 정도로 팔레스티나의 역사는 결단난 사건이 바로 132년부터 3년간 진행된 유대인들의 반로마 항쟁이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는 두 번이나 반란을 일으킨 이스라엘인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다음의 조치를 내립니다. 토라 사용 금지, 할례 금지, 그리고 안식일 예배 금지. 이것은 더 이상 로마 제국 하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공식적으로 할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되지 않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과장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명한다고 그것이 제국 전역에 일사불란하게 관철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해도 된다는 신호로 인식되었습니다. 해서 제국 전역에서 이스라엘계 이민자들에 대한 혹독한 탄압이 이어졌고 숱한 종족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항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음에도 사마리아인들도
로마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로 보였습니다. 해서 그들도 이러한 인종 탄압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난 132년에서 한 반세기 정도 과거에 이미 강경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축출되기 시작했었던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로마인들의 눈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서 그리스도파 지식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변할 필요가 있었죠. 교회사가들이 변증가라고 부르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 변증가들은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이 아닌 태양의 날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태양의 날은 일요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국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태양 숭배 신앙의 한 관행이었으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주장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종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과시적인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반모섬에서 묵시가가 계시를 받은 날은 주의 날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저술 시기는 대략 서기 90년 어간인 것 같습니다. 서기 90년대 주의 날은 그런데 서기 90년의 주의 날은 안식일이었죠. 아마도 135년 이후 안식일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은 대안으로 일요일에 예배 모임을 가졌던 듯합니다. 특히 로마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그렇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국 동쪽 지역까지 황제의 금지령이 촘촘하게 작동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해서 제국 동부 지역,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안식일에 예배 모임을 갖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적지 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변증가를 중심으로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때 설명의 중요한 키워드가 설명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 것은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했다라는 설화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다라고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 후 서기 324년 니케아 회의 결과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으로 반포될 때 일요일 휴일령이 같이 포고됩니다. 이는 안식일을 고수했던 제국 동부의 교회들을 압박했고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20년쯤 더 흘러서 서기 343년 이탈리아 반도의 주교들이 모인 사르디카 회의에서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규정하여 그날의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물론 이 사르디카 회의 이후에도 여전히 제국 서부에서만 통용되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성서의 정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라오디게아 회의에서는 이를 제국 전 영역의 교회를 향해 재확인함으로써 일요일은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주의 날로서의 일요일은 서기 135년 이후 두 세기 사이에 유대인의 안식일을 대체하는 그리스도의 대안적 예배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주의 날이 일요일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성서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없었던 2세기의 독특한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일요일이 성택된 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행하던 태양 숭배 종교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고 그날을 선택함으로써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다르고 로마 제국 내에서 공식적인 종교가 되게 충분하다는 일종의 하나의 말걸기였습니다. 일요일은 제국에게 위험하지 않은 종교임을 과시하기 안성맞춤인 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교회들은 일요일 주일 성수 전통을 새로운 안식일로 제도화하게 됩니다. 이제 주일은 일요일은 새로운 안식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한 십계명의 제4계명은 일요일에 관한 얘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문제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그날을 그날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일요일 주의 날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주일 성수의 내용은 사회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일 성수가 제도화되는 것의 핵심은 교회 활동에 투여할 일상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기부가 바로 그 골자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하는 행위와 기부는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논리가 주일 성수담론의 중심부에 배치됩니다. 사회가 주일 성수를 하면 그 사회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주일 성수를 하는 개인 역시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구원의 논리가 이 담론에 덧붙여집니다. 과연 주일 성수라는 사회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 마땅하고 그러지 못한 사회는 감시와 통제를 받는 나라가 되어 마땅합니다. 제국주의 담론과 결합된 것이죠. 또한 주일 성수라는 개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르침을 주는 이가 되어 마땅하고 그러지 못한 개인은 감시와 통제를 받는 자가 되어 마땅합니다. 요컨대 감찰의 논리가 주일 성수 담론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는 어느덧 지배의 담론으로 변모합니다. 한편 주일 성수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모름지기 신자들은 모든 삶을, 모든 시간을 주의 것으로 헌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주일 성수는 모든 삶을 다 헌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세상 질서에 매여있는 인간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라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 어느 목사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은 마귀 들린 사람의 행위다라고까지 그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되 그 외의 것도 가능한 한 주께 헌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주일 성수가 교회를 위한 시간 보존의 의미인 만큼 주일 성수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일상의 시간을 활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시간을 활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일요일날 국가고시를 치러야 하는 사람도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것이고 일요일날 노동해야 하는 사람도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요컨대 계층적으로 유한층의 삶의 조건을 제도화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던 것과 유사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도했던 안식일 제도는 감찰자의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들은 누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병자는 응급한 자는 아니지만 이날에 주의 해방을 염원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감찰자들은 그 병자가 그날에 해방되어서는 안 되는 날로 규정짓고 예수가 그것을 위반하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안식일은 그날에 해방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해방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은 의미가 없는 날인 것이죠. 그런 갈망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날이 안식일이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비판하는 안식일 비판의 요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개념 속에 예수님이 비판적으로 보았던 안식일이나 일요일은 감찰자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감찰자의 종교의 다름 아닙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신학의 역사에서 신학자들은 감찰자들이었습니다.
해서 해방을 주기보다는 통제를 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그것은 제국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안식일과 싸운 것처럼 성서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가령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제7일에 주가 쉬었듯이 이 계명을 받는 당신도 쉴 뿐 아니라 당신의 가족, 당신의 종, 당신의 가축, 당신에게 더부살이하는 이방인도 함께 쉬게 하라는 계명입니다. 지배자들에게 감찰하라고 준 계명이 아니라 지배자로 하여금 당신에게 귀속된 모든 존재를 감찰해서 해방시켜주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물론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존재를 감찰해서 해방시켜주는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제7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점점 더 확장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안식일에 관한 그리스도교 신학의 전통은 그렇게 깊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관한 좀 더 깊은 신학적 사유를 한 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리 프롬이나 아브라함 유슈아 헤실 같은 이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주장은 물질의 질서에 따라 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들에게 탈물질의 질서를 몸에 사회에 부여하는 날, 그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하루라도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가는 체험을 하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체험들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세계 속에 확장하라고 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라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성서적 안식일, 주일의 의미를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식일은 물질 세계 질서에서 자기 존엄성과 세계의 존엄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들의 관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쓰레기로 잉여적 존재로 버려지는 이들에게 그 물질 세계로부터 숨 쉴 수 있는 여백의 장소를 찾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식일의 감찰자들에게 책망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안식일의 의미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이는 궁핍한 이들에게 안식일을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안식일은 안식일에 우리는 어떤 성찰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성찰해야 된다라는 요청이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안식일에 관해서, 주일 성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설교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종교의 지도자로 활동하곤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는 감찰자가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찰당하는 자들로부터 그 감찰의 시선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날이 안식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날을 지키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그 일을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그 일을 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뜻에 기대어 기도드렸습니다.